아, 너무 피곤해 죽겠어. 라방을 두 시간을 그냥 때리고 때리면서 장을 봤네. 제육볶음 처음 말씀드리는 재료. 돼지고기 앞다리살 지금 600g 1근 정도 기준이고요. 대파인데 양파 반개. 끝이야 재료는. 자, 이거는 돼지고기 앞다리살이에요. 1근 정도만 해볼게요. 대파, 아까 여기 산 거였어. 그놈의 대파. 우리 집에 대파가 금방금방 떨어지거든요. 반으로 갈라가지고요. 이 대파 뿌리는 모아놨다가 저기 끓여가지고 차려 드시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안 할 거예요. 양파는 어제 거보다 싱싱한데. 발레 한 거를 이젠 쓸 데가 없잖아, 내가. 야채 많이 해서. 자, 요렇게가 재료입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뭐가 나와라? 윤혜중이 음양육장 그릇 나와라!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양념장을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제육볶음은 양념장 맛이지 뭐 있어. 고추장이 다 떨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아까 같이 고추장 샀잖아. 고추장, 그 다음에 고춧가루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진 마늘, 그 다음에 다진 생강이 필요한데 다진 생강 이제 얼려놨던 거예요. 또 무식한 너의 간장. 간장하고 그리고 설탕. 자,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설탕 큰 한, 이제 이거를 네 큰술. 하나, 둘, 셋, 넷. 다진 마늘. 이것도 이렇게 깎아서. 하나, 둘, 셋, 넷. 고춧가루. 한 두 큰술. 고추장을. 이것도 깎아서. 하나. 고추장 넣을 때는 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참기름은 한 큰술 정도 크게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쉐킷 해줍니다. 얼었던 생강을 좀 넣어주고, 대추 이렇게 섞고 한번 맛을 봐야 돼요. 양념은 너무 맛있어. 여기다가 양파, 대파. 너무 맛있게 보이죠? 벌써. 양념이 싹 될 때까지 한 30분 올려놔두는데 30분까지 안 해줘도 맛있더라고요. 자, 이제는 어저께 불려놨던 미역이에요. 미역 부분은 여러분, 저는 그렇더라고. 미역이 약간 흐물흐물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있지. 그게 좋더라고. 조금 큰 데다가 미역국 한 번 더 얼마나 먹으려고. 미역을 불려놨잖아요. 그 다음에 참기름을 냄비에다가 넣고 달궈주세요. 마늘을 한 큰술 정도 하고 이렇게 볶아주셔야 돼요. 미역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덩어리 채로 넣는 게 훨씬 국물 진하고 맛있게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그냥 당 통째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볶을 때부터 그냥 아예 통째로 넣어가지고 미역하고 마늘하고 이렇게만 일단 볶아요. 간장, 국간장. 국간장을 근데 저는 사용을 안 해요, 사실은. 전 뭐든지 그냥 양조간장 이걸로 통하거든요. 얘를 처음에 두세 큰술 넣어준다. 그리고 나중에는 소금 간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간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간장, 저희 국물이 되게 제 짙어져요. 이만큼 넣는데 이제 마저 조금 더 넓게 물을 슉 볶은 상태 볶아지면 이제 이렇게 한 이 정도? 좀 더 필요해요, 물이. 한 이 정도 익힘에서 물이 들어간 거예요.
와, 색깔이 봐. 푹. 완전 푹. 고왔어. 나 한 3, 40분인데 미역국은 여러분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는 것 같아요. 국물도 훨씬 깊어지고. 아까 고기가 어떻게 되나 볼까? 고기가 지금 완전 다 이거가 이렇게 됐어. 이걸 이제 한 착착착착 뜨겁지만 잘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드시면 되거든요. 맛있어. 근데 지금 이제 이 마지막에 소금 간을 좀 해주시면 돼요. 맛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이러면 끝난 것이다. 간단하죠 여러분. 응? 자 이제 잡채는 여러분 내가 레시피를 못 찍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제육볶음 뽑기만 하면 돼요. 아까 냉장고에 넣어둔 제육볶음 나와라. 돼지고기여서 기름 나와서 기름 안 넣어도 되는데 살짝만 두를게요. 살짝만 프라이팬에. 이거 제육볶음은요 센 물에 그냥 약간 태우듯이 들어간다. 센 물에다가 이렇게 해도 조금 양념이 프라이팬에 눌러 붙는 정도까지 돼. 그 정도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이렇게 타는 느낌으로. 어허. 장사해야 돼. 응? 장사해야 돼 이거. 아유, 참 잘했다. 잘했어. 여러분 진짜 한 입씩 드리고 싶네. 진짜.